지리산 산악열차로 대표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또다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상생안 합의 도출이 실패한 데 이어서 사업 파트너였던 민간 사업자가 사업 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동군은 사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리산 형제봉 일원의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관광호텔을 짓겠다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기획재정부가 상생조정기구를 만들어 6개월여 동안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동군의 알프스 프로젝트는 무모했습니다. 한 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는 상생과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더구나 형제봉 일대가 천연기념물인 반달곰의 서식지로 확인되면서 사업은 더 위축됐습니다. 악재는 또 겹쳤습니다. 사업 파트너였던 대림건설이 하동군과 맺은 양해각서 파기를 지난 19일자로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업성이 없어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자유치 실패와 산악열차 건설을 포함한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파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동안 황당한 계획으로 지역 민 간의 갈등만 부추긴. 하지만 하동군의 사업 추진 의지는 확고합니다. 산림법 개정이 필요한 형제봉 정상부 개발은 포기하지만 관광호텔을 뺀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케이블카 설치는 강행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새 사업자를 찾은 뒤 2023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환경 문제 막 크게 우리가 그 대두가 안 되면 할 업체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투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 공모를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 철회에도 불구하고 사업 포기 요구와 강행 의지가 맞물리면서 갈등 국면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